요거까지 하고 또 시간 드릴게요. 자, 보세요. 여러분, 이게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. 여기서 윈도우 키 누르고 좌 하면은 얘가 이쪽으로 오거든요. 이 상태에서 Alt 1 눌러서 얘 없애고, 그 다음에 얘 컨트롤 F4 눌러서 얘 끄고, 그 다음에 전 여기서 Alt 우측 누르고 요거 누르고 여기다가 흐흐라고 한다면 저장을 딱 해요. 그 다음에 여기서 F4키 누르면 저장이 되잖아요. 근데 저는 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, 개발자들 욕심 생긴 거, 여기서 저장을 하는 순간 그게 여기 자동으로 반영, 여기 F4키가 자동으로 됐으면 좋겠다, 그런 욕망이 싹 섰습니다. 그거 하는 방법이 있어요. 이게 뭐냐면은, 그거는 여러분이 얘를 설치했어야만 가능합니다. 얘 추가 확장 기능인데, 거기다가 크롬만 되는 거예요. 크롬에다가 라이브 리로드라는 게 있습니다. 얘를 들어가서 설치를 합니다. 아, 이거 아니에요. 라이브 리로드. 스프링 부트 라이브 리로드. 얘예요, 얘. 요거는 디스코드에서 할게요. 자, 이제 어떻게 하냐? 여기 보시면 익스텐션들 볼 수 있는데, 여기에 보면 우리가 설치한 게 있죠? 요거를 이렇게 하면은 얘가 여기 항상 나와요. 이 상태에서 잘 보시면은 동그라미 안에 지금 불이 꺼져 있잖아요. 이걸 다시 한번 클릭하면은 불이 들어오거든요. 지금 안 들어오네요. 지금 안 들어오니까 얘를 꺼다 키고 F4키 한번 누르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. 자, 그러면 보이시나요? 이렇게 불 들어온 거? 자, 이 상태가 되면 뭐가 되냐? 자, Alt 1 눌러서 이거 접고 Alt F4 눌러서 얘 끄고 여기다가 안녕하세요 해볼게요. 컨트롤 S 누르는 순간 반영이 됩니다. 해볼게요. 크크크 저장. 이게 바뀌어요, 자동으로. 네. 자, 여기까지.